안녕하십니까. 디쌤 채널 돈택배 파트 3를 시작하겠습니다. 본판 겉가죽과 안가죽을 붙인 후 남는 부분을 잘라주겠습니다. 본판 패턴을 붙이고 밑판과 연결할 부분 3.85mm 사선 치질로 타공하세요. 다음 본판 양옆도 타공해 주겠습니다. 다음 본판 양옆 위아래에 엣지코트 마감하세요. 본판과 밑판을 붙일 부분에 스크래치를 내어주겠습니다. 스크래치를 낸 부분에 본딩을 해주세요. 다음은 바늘로 타공구멍을 잘 맞추어 가면서 붙여주세요. 한쪽 본판과 밑판을 새들 스티치 바느질하여 결합해주세요. 다른 쪽도 본판과 밑판에 본딩한 후에 붙여주세요. 본판과 밑판을 바느질하여 결합해주겠습니다. 다음은 자석 잠금이 들어갈 가죽 부분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강재를 전체 사이즈에서 4mm씩 작게 잘라주세요. 가죽 중앙에 보강재를 붙여줍니다. 패턴과 금속판을 놓고 자석 잠금 부착할 위치 표시 후 가운데 원형 양쪽 일자 구멍을 타공해주세요. 자석 잠금을 넣고 금속판을 밀착시킨 후 도구를 이용하여 발을 양쪽으로 평평하게 펼치고 접어서 붙여주세요. 윗면 3mm를 표시하고
3.85mm 사선 치질로 타공하세요. 은펜으로 붓방과 자석장구 가죽 중간을 표시합니다. 옆면 엣지코트 마감 후 표시한 중간 위치를 잘 맞추어 본딩하고 붙여주세요. 윗면 3mm 위치 3.85mm 사선 치질로 타공 후에 새드 스티치로 바느질해 주세요. 옆면 윗부분도 세제 스티치로 바느질해 주겠습니다. 이제 본판 밑면과 옆면을 결합하기 위해 집게로 고정을 해주세요. 양쪽 위에서부터 두 번에 나누어 바느질 하겠습니다. 위쪽은 두 번 감아주시고요. 타공한 구멍을 잘 맞추어 바느질 해주세요. 옆판 밑쪽은 밑판과 타공 구멍을 잘 맞추어 꺾어주고 갈라진 사이에 한 구멍을 계산하여 바느질합니다. 반대편 밑쪽도 두 번 감아주시고요. 타공한 구멍을 잘 맞추어 바느질해 주세요. 다음은 어깨 스트랩 가죽 사이에 보강제를 넣고 붙인 후 양쪽 3mm 제로틀이나 손바느질로 양쪽 스티치를 주세요. 다음 어깨 스트랩 엣지코트 마감을 해주세요. 엣지코트가 완전히 마른 후 스트랩 사각 조절 장식에 넣어 양쪽으로 두 번씩 감아 고정해주세요. 이제 개고리를 넣고 사각 조절 장식에 스트랩을 통과시킨 후 다른 쪽 끝에 개고리를 양쪽으로 두 번씩 감아 고정해 주세요. 이렇게 토트백이 완성되었습니다. 오늘도 디쌤 채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아이템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니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또 오세요.